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가 시행되면서 대형마트 등 실내 공간을 찾는 소비자들이 줄고 있습니다. 대신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은 실외 자리하고 있어 그나마 안전하게 장을 본다고 하는데요. 그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강서구 인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. 채소와 과일, 정육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점포 105곳이 모였습니다. 기존의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과 달리 천장이 뚫려 있어 강서구와 양천구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실내 마트보다 탁 트인 전통시장에서 장 보기가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. 널찍하니 뚫려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요. 마트나 이런 데보다 나. 이게 뚫려 있으니까 좀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. 애들 밭에를 들어도 오지 말래.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온 거야. 우선 밥은 해내야 되니까. 근데 이렇게 마트보단 이런 시장이 더 마음 편하지 않으세요? 더 마음이 편하죠. 편하기도 하고 여기는 마트가 저기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. 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울상입니다. 뚫린 공간이어서 그나마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거리두기 2.5단계 지침에 야간 장사는 더 어렵다고 호소합니다. 밤 되면 저희는 이제는 이런 분식 장사가 많이 팔리는데 뭐 학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 먹고 또 술 한잔 하고 사 먹고 이런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장사가 밤 장사가 완전히 빵이에요.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는 마스크 쓰기는 물론 소비자와 거리두기 수칙을 매일 안내하고 있습니다. 이거에 한 3분의 2 이상은 사람이 많았어요.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사람은 줄었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우선은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좀 더 많이 찾고 하고 있고 저희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마스크 쓰기를 더 독려하고 그다음에 손님들하고 거리두기를 좀 더 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. 대형마트 확진자 급증에 거리두기 2.5단계로 장보기마저 불안하지만 가까운 지역의 실외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 볼 수 있도록 마스크 쓰기와 방역수칙 등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.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.